그래서 천지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지요. 공룡이 드러난 모습이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거죠. 보세요. 금부천이 사소소지다니. 이제 저 하늘이 사소소지다. 소소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그 별, 밝음이라고 할까요? 밝음, 그것들이 많이 모아진 거예요. 급기 무궁야하야는 그 지극한 자리, 온그 하늘, 온 하늘 전체를, 그게 무궁이죠? 그 무궁한 데 이르러서는 일월 성진이 개현하며, 이 우주관에는 해와 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뭇별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잖아.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거는 하나의 밝음 덩어리들이 모여진 거라 이거지. 그러나 이게 천지가 만들어질 때 밝음 덩어리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된게 아니라 밝음 덩어리 전체가 우주, 천이라고 할때그 속에는, 그 속에 인자는 소소지명이 모아진 거라 이거야. 금부지, 이제 땅을 보자 이거지. 이제 땅이 일철토지다니. 이 철자는 자밤철자라 해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집을 만한 요 조그마한 흙덩어리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급기 광후하얀 그 넓고 두터운 자리에 이르러서는 그 극처에 이르러서는 재화학이 불중하며 중국에서 가장 큰 산을 화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화학 같은 것을 싣고 있으면서도 무겁게 여기지 않잖아. 요즘 말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을 다 땅이 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땅이 지구는 무겁다고 하지 않잖아. 진하의 불서라며 그러면서 땅은 또 뭐합니까? 진하해. 수없이 많은 강들과 바다를 다 떨치고 있으면서도 그 강물을 어디로 흘려보내지 않잖아. 만물이 재원이라. 그러면서 온갖 생물들이 그 땅에 실려 있잖아. 이게 어때? 한없이 넓고 한없이 두텁지? 땅은. 금, 부, 산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산을 보자고. 이제 산이 일권석지다니. 이 권자는 이렇게 움켜쥘, 주먹을 움켜쥘 만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을 만한 돌. 그게 일권석. 일권석지다. 그 조그만 돌멩이들이 많이 모아진 게 산이다 이거야. 급기 광대하얀 그 광대한 데에 이르러서는 초목이 생자며, 산에 가보세요. 초목들이 살고 금수거지하며 짐승들이 살며 보장이 흥언이니라. 거기에 신기한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철광석도 있고 뭐다 들었잖아 산속에. 금부수 일작지다니. 이제 저 물을 바라보건대 물을 보면 일작지다니. 일작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잔이에요. 일작 한잔한잔 모아진 그것들이 많이 모아진 것이 물이다. 급기 불축하여 그 재지 못하는 정도의 측량이 불가능한 그 많은 데 이르러서는 원타 교룡 어별이 생활하며, 원타는 이게 자라 원자고, 그죠? 자라라든지 교룡 용이라든지 큰 물고기라든지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자라더라 이거지. 그리고 화재 식언이라. 그 물속에 수많은 진기환 재화라든지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뭐 진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식언 자라나고 있더라 이거지. 이건 뭘 말한 거죠? 성인의 공이 많은 손들이 모여서 큰 덕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인의 덕은 딱 요거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지. 마치 이 지구 생명체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천지에 들어있잖아, 이게. 그렇듯이 성인도 천지의 덕을 그대로 지니고 천지의 공룡을 그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덕은 많은 선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지. 소소는요 경경소명야라. 소소라는 것은 경경소명, 경경은 반짝반짝 깜빡깜빡이는 작은 불빛을 경경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한 것과 같다 이거죠. 차는 지기 일처연이라. 이것은 그 하나의
한 곳을 가리켜서 말한 거지, 구체적으로. 하늘, 땅, 산, 물, 이렇게. 급기 무궁은 그 무궁한데 이르러서는, 그 말은 뭐예요? 저우의 12장에서 배웠지? 급기 지야 하얀. 그 지극한 자에 이르러서는, 그 극처에 가서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 개, 거, 전체 연애라. 그 자리는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 급기 무궁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부천이 사 소소지다니. 고기는 소소지다. 그 말은 하나의 곳을 말한 거고, 하나 인자를 말한 거고, 급기 무궁냐 하얀. 이건 전체를 가지고 말한 거네. 진은 수야라. 진하해이 불설 하려고 할 때 진짜지요. 이건 걷어들일 숫자야. 그러니까 하해를 다 걷어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권은 구야라. 이 권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주먹으로 말아질 권자거든요. 작은 구역, 쪼매는 뜻이지. 차 사조는 개, 이, 발명, 유기, 분리, 불식하야, 이, 치, 성대, 이, 능, 생물지, 의니, 의나. 이것은 다 유기, 분리, 불식하야. 두 갈래로 하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는,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치 성대 능 생물지 그 성대함을 이루어서 능이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발명한 자리지. 그러나 아니나 천지 산천이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산과 냇물이 실비 유 정루 이후에 되니 실제는 정루로 말미암아서 적루 쌓이고 포개한 대로 말미암아 마을려온 다음에 그 커진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 독재불이사해의 가양이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말마디로서 그 사자는 이게 말씀 사자거든요. 이게 문구로서 전체의 뜻을 해쳐서는 아니 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을 가지고 말할 때 하늘은 거대하고 잴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거에 하나의 핵심 인자를 딱 끌어내면은 소소지 달아야지. 그렇게 봐야지 그게 모여지고 모여져서 거대한 하늘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시온 여기는 이제 그 천지의 그 아까 그 천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했는데 요 자리는 이제 천인 합일 자리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시온 유 천지명이 오목 불기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오직 하늘의 맑은 명이 이 명은 천명이라고 할 때 명이에요. 하늘의 그 명이 오목 불리 아 오자는 아 하는 탄식이야 감탄이야 목해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니 오목불리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아 하늘의 도는 끝이 없구나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 개발 천지 소 이위 천자 천자호 이것은 하늘이 되는 소위를 말한 거예요. 하늘은 끊임없잖아요. 오호 불연가 문왕지 덕지 순이여 하니 아 나타나지 아니할까 세상이 환히 드러나지 아니할까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 이것은 뭘 말해? 개왈 문왕지 소이비 분야래. 이것은 문왕이 그럴 문자의 시호를 받게 된 원인이 덕지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까. 이건 뭐요? 문왕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순력불리야. 아주 너무나 순수해서 100% 순수해서 그침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뭐요? 하늘의 도가 저렇게 끊임이 없거나 그 천 성인의 덕을 타고나신 문왕의 덕이 그대로 들어야 이거지. 그걸 말한 자리. 신은 주송 유천지명편이라 신은 주송에서 유천지명이라는 편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이거지. 오는 탄사여 감탄하는 말이야. 목은 심원야라. 이 목이라는 것은 지금도 기관의 장을 찾아가면 기관장이 아주 근엄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천자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천자의 그 심원한 모습, 깊고 먼 모습, 즉 점잖한 모습이지. 불현은 유언 기불현자라.
원래는 여기 불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것은 어찌 기자를 넣어서 어찌 드러나지 아니하랴 라고 하는 말과 같더라 이거지. 순은 순일불자며, 순자는 순수할 순자잖아요. 순수하고 한결같아서 불자 섞임이 없는 거야. 100%라는 뜻이에요. 인차야 이것을 인용하여 이명지성무식지라. 지성무식의 뜻을 밝힌 자리지. 정자왈 천도 불련을 정자가 말하기를 천도가 불련을 천도가 그치지 않거늘 문왕이 순어 천도하야 문왕이 천도의 순수에서 그러니까 천도의 100% 합치되어서 역불리하니 또한 그치지 아니하니 순중 무이부자비요 순 아주 순수하면 무이 두 갈래도 아니고 섞임도 없어서 분리즉 섞임도 없고 분리즉 무간단선으라. 그침이 없게 되면 간단 끊김이죠. 끊김과 그 선후의 끊김이 없게 될 것이다. 곧 하늘의 토와 합치가 되더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했어요? 천도를 말했지. 오는 제26장이니 언천도해라. 26째 장으로 천도를 말하는 거다. 이거지. 금부천이사 수수지더니 급기무궁야얀 일월송진이 개언하며 만물이 부언이니라. 금부지 일찰토지다님 급기광후하얀 재화기 불중하며 진하해이 불설하며 만물이 재언이니라. 금부산이 일건석지더니 급기 광대하얀 초목이 생지하며 금수히 거지하며 보장이 흥언이니라. 금부수의 일잡지다니 급기 불측하얀 원타교룡어별이 생언하며 화재의 시건이니라. 소소는 유경경소명야람 자는 지기일처이 언지라. 급기무궁은 유십이장 급기지야지의님 개 거천체이 언야람. 지는 수야라 고는 구여라 자사주는 개이 발명 유기 불리에 불식하야 이치성대이 능생물지의남 연이나 천지산천이 필피요청로 이후에 되니 독재불이사해의 가야람. 시운유천지명이 오목불리라하니 개발천지소이위천야오 오호불현가 노랑지덕지순이여하니
개발문왕지소이비문야님 순역불인이람. 신은 주송유천지명편이라 오는 탄사람. 목은 심었냐라 불현은 유언기불현냐라 수는 순일불자벼람. 인차하야 이명지성무식지의라 정제왈천도의 불리연을 문왕이 순어천도하야 역불리하님 순즉무이무자비요 불이즉무간단선후람. 운운제26장이니 언천도야라.